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저 주말 텃밭농장에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해돋나고 날씨가 따뜻했는데 지금 시골에 와 보니까 바람 불고 눈 오고 많이 춥습니다. 지금 수탉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돼서 빨리 가볼게요. 다 먹었네요. 쌀은 다 먹었습니다. 물도 다 먹었고요. 저 밑에 있습니다. 지저분해가지고 안 보이시죠? 저기 있어요. 어휴, 다행이네요. 거기다가 짐을 좀 갖다 줘야 되겠어요. 추워서. 저기 있거든요. 저 빨간 볕을 보이지 않으세요? 여기. 제가 가면 도망갈까봐 그냥 짐만 콕시. 제가 쌀 주고 갔잖아요. 다 먹고 물도 넣었고 저 밑에 보이시죠? 가만히 앉아 있네요. 추우니까 제가 거기다가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어요. 추워서. 아유, 다행이다. 어머, 다 모이 다 먹었어요. 모이도 다 먹고요. 물도 다 먹고요. 지금 저 밑에 지금 저는 보이는데 저기 빨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지금은 잘안 보이시는데 저기를 치워주면은 제가 또 낯설어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. 다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였는데요. 지금 저기 있어요. 아, 다행이다.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했는데, 제가, 아우, 지금 많이 춘데, 저기다가 집으로 보온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. 집단을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. 아우, 너무 춘데, 지금 굉장히 춘데, 어떡하죠? 좀 뭐, 조치를 해주고 싶어도, 또 낯설어가지고 도망갈까봐, 또 나가버릴까봐 못하겠어요. 저거 엄청 춘데 지금 어떡하죠? 집단으로 좀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. 도망가면 어떡하죠? 굉장히 춘데 어떡하네. 어떡하지? 저거 오늘 밤에 집단으로 좀 해볼게요. 저 추워서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. 모이는 다 먹었어요, 다행히도. 그래서 모이를 좀더 갖다 주고